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SS 랜더스의 두산 베어스 두 팀의 시즌 4차전 맞대결. 1번 정수빈 리드오프를 시작으로 합니다. 2번의 이유찬, 3번 강승호, 4번 지명타자 김재환, 5번 양석환, 6번 헨리라모스, 최원준 선수입니다. 시즌 2승 3패의 성적, 7경기 나서 31이닝 등판, 7.26의 평균 자책. 오늘 1번 리드오프 최지훈과 2번 박승환의 테이블 세터, 3번 최정, 4번 에레디아, 5번 지명타자 한유섬순의 중심 타선 클린업. 엘리아스 선수의 대체 선발로 이건욱 선수가 마운드 위에서 있습니다. 1승 1패 6.75의 평균 자책. 겟아웃 컨택 갖다 맞히면서 센터 쪽에 안타. 데이터는 일정 부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수빈 선두 타자의 안타 출루. 경험이 좀 떨어집니다. 1루자 스타트 스윙 삼진. 그리고 2루에 2루에는 먼저 들어갔습니다. 정수빈 2루 도착. 사실 이성희 감독 입장에서는 1회부터 작전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뭐 이런 또 자신감을 내 보이기도 했어요. 자, 하지만 바깥쪽 스윙 삼진으로 잡대요. 그러나 슬라이드 각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자 9개 한 개를 더 추가한다면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기록할 수 있는 김재환 선수입니다. 다시 가요 오른쪽. 이번 결과 넘어갔어요. 바로 그 기록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두산 베어스의 김재환이 바로 이 기록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은 찬스가 무산이 되나 했는데 지금 이근우 선수가 던진 변화구가 완전히 낮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최근 페이스가 좋았던 김재환 선수 스윙 궤도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예.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빠른 타구 오른쪽 날카롭게 그리고 깊숙하게 타구는 담장까지 한유섬 선수가 선두 타자로서 2루까지 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두 타자 2루타 SS 랜더스. 지금 이 공이죠. 예. 자 바깥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공을 던져야지만이 헛스윙이 나오거나 뺏에 맞는다 하더라도 땅볼밖에 되질 않거든요. 높은 공격 3구 3진. 타격감이 훨씬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원준 선수를 상대로 오늘 전인선 선수가 좌타자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타구 내야를 빠져나갔습니다. 1루차 한유섬 3루 통과 홈으로 공 홈으로 연결되는데 먼저 들어왔습니다. 한유섬의 득점 김민식에 따라붙는 1타점 적시타 스코어 2대1 2회 초 곧바로 반격에 시동을 걸고 있는 SS 랜더스입니다. 자 앞서 하이패스트 볼 높은 공에는 헛스윙을 했지만 한참을 못 일어나다가 차재현 선수가 몇 마디 건넸고 지금은요. 예. 공이 홈까지 안 오는데 왜 사인을 안 줬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좌타석을 삼진으로 물러났던 이유찬이었죠. 이루스 백핸드 잡지 못하면서 굴절 타구 외야로 떴습니다. 선두 타자 이유찬의 빠른 타구 생산 그리고 출루. 정타가 되지 않는 그런 안타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강승호의 타구가 왼쪽으로 라인 안쪽에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선행주자 3루까지 타자 주자 강승호는 2루 도착 무사 주자 3루와 2루. 확실히 땅볼보다는 스윙 스트라이크 왼투 2번 타석 갚아줍니다. 이건우 포크볼에는 뭐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는 원아웃 3루와 2루 상황 같습니다. 이번 상대는 오른손 타자 양석환 걷어올렸고 좌익수 에레디아 멈춰섭니다. 두 명의 주자가 일제히 홈으로 이유찬 강승호를 홈으로 이번엔 양석환 차례 2타점 추가 적시타 스코어 4대1 두산 베어스 홈팀 석점차로 앞서갑니다. 오늘 세 번째 공에 반응을 했는데 내야 팝플라이 최정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바운드 볼 튀었고 공을 빼내지 못했어요. 주워들지 못했습니다. 그사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양석환은 2루에 그런 느낌이에요.
3볼 4구째 마저 빠집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그런 선배들이 꼭 있기 마련이고. 아, 그렇죠. 네. 자, 이번엔 변화구를 걷어 올리면서 멀리 뻗어갑니다. 담장 하단을 때렸습니다. 추가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민재 선수의 타격감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5경기 팀 내 타율 1위의 전민재가 추가 2타점짜리 장타를 때려내면서 6대1까지 벌어나고 있는 두산베어스입니다. 이번엔 추가 2타점을 가져오는 2루타를 기록했습니다. 오. 그리고 조수행도 초구부터 거침없어요. 돌리는 사인을 보냅니다. 공 홈으로 연결됩니다. 홈에서 승부! 세이프 판정. SS 랜더스는 곧바로 미디어 판독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슬라이딩을 참 잘했어요. 자, 노란색 네. 글러브 그리고 여기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홈에서의 결과는 원심이 유지되면서 네. 세이프입니다. 아, 바로 스타트예요. 네. 공 이후 연결.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어허. 깊네요. 빠지면서 볼넷. 이렇게 하는 건 좀 가혹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홈런은 없습니다. 두 개 안타 기록하고 있는 방식. 땅볼. 1루에 승부하면서 3야. 하지만 두산 베어스는 3회 말 대거 5득점을 선발 이건욱 상대 쓸어 담았습니다. 삼진도 10개를 당한 바 있었는데요. 풀카운트에서의 결과 결국 몸쪽 깊습니다. 볼넷. 앞으로 3루까지도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거울적에 떴습니다. 3루수 네. 기다리면서 잡아냈습니다. 워낙 승부를 하겠죠. 밀어보냅니다. 유격수 키를 넘기는 안타. 자, 1루 주자 한유섬 선수는 급브레이크. 두타성만의 멀티 히트 게임을 완성하고 있는 김민식 선수입니다. 오, 방망이. 오! 오. 자, 이야. 오, 괜찮았나요? 네. 오, 지금은 아, 정말 잘 피했어요. 유찬 선수. 야, 이게 플레이는 플레이대로 해야 하는데 네. 파편이 방망이 얻어버려서 함께 날아와서요. 얼굴을 지나갔습니다. 네. 순발력이 돋보이네요. 오우. 오. 네. 정말 이 수비는 엄청난 수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준우 선수도 여기서 최소한 출루를 해야 돼. 오. 빠른 타구 아주 들어왔어요. 타자죠. 1루에 1루자 3루까지 한유섬은 홈으로 그 9번 타자 최준우 선수가 일단 중요한 한 몫을 해냅니다. 스코어 7대2 따라갑니다. 워낙에 빠른 타구였기 때문에 수비 좋은 양승권 선수도 채 끊어내지 못했던 그러니까, 장면이었습니다. 네. 장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파울죠. 명구르를 예. 타구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뒤로 이동. 이 타구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한 점을 만회하는데 그친 4회 랜더스의 공격 스코어 7대2. 화요일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느껴지네요. 오. 채면서 당겼습니다. 우익수 쪽. 잡아내는 하재훈 우익수 원아웃. 대체 선발 앤더슨도 이닝 소화와 또 수루수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왼쪽으로 갑니다. 상당히 큽니다. 담장을 넘깁니다. 야, 괴력의 양속환. 엄청난 폼을 써린 그림 끝에 그 그림의 종착지는 바로 좌측 담장 바깥쪽이었습니다. 시즌 11호 홈런. 아니 발사각이 이렇게 높은데도 잠실구장을 넘길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와, 정말 양석환. 네. 이교훈 투수가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온 부산 되었습니다. 3고 스윙 삼진. 스윙이 좋은데요. 스피드의 편차까지 주면서 목적 승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퍼컷! 삼진! KK!
지금 메투스 코치의 저 박수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무덤덤하게 맞지. 풀카운트에서 여기서 낮게 경험을 쌓고 개선이 된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이다. 자, 수비 보겠습니다. 1루 강한 송구 베이스 받는 양석헌 쓰리야. 자, 랜더스는 박민호 투수가 올라왔군요. 8경기 2승 무패 1.04의 평균자체. 다시 좀 힘을 얻고. 자, 타구 3루수 최정! 정위치 송구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전히 랜더스의 팬들은 최정을 사랑합니다. 박시우 투수가 이제 선을 보이게 되는데요. SSC의 박시우 2001년생 인천고를 나왔고 시즌 첫 등판 왼손 자원입니다. 전민재 선두 타자와의 맞대결 2구 뜬 공 잡혔습니다. 풀업이 된 박시우입니다. 다시 떴습니다. 이번에 내야 서로 잡겠다는 사인. 유격수 최경모 선수가 비켜줍니다. 이루수 최준우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투수 정면 후속 수비까지 깔끔하게 박시우 선수가 콜업 직후에 등판 3점업 이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12회 연장까지 하면요 저는 진이 빠집니다. 네. 마운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핸드 잡아냈고 1루 쏘는데 타이밍 세이프. 빠르타고 1루 쏘 끊었어요. 2루를 찍고 1루에 글쎄요. 네. 자, 백업 선행주자만 처리가 됐습니다. 타석에 강진성 낮게 떨어집니다. 볼넷. 최정의 타구인데요. 중결수 뒤로 중결수 뒤로 갔어요. 담장 넘어갑니다. 백이면 백,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만능 타자, 만능 야수 SS 랜더스 최정이 이 타이밍 9회 초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리는 홈런포를 가동합니다. 스코어 8대0. 이제는 가치권 석점 차경기. 자, 이런 것이 랜더스의 힘이고 또 최정 선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 바깥쪽 흘러나가는 유인구에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같은 변화구이지만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절대 놓치지 않는 최정 선수입니다. 이영하 투수가 결국 올라와 있습니다. 9회 초고요. 1승 4.26의 평균자체. 강한 타구 왼쪽에 깨끗한 안타. 좌익수 앞으로 굴러갑니다. 홍건희 투수 마무리 투수를 결국 불러냈습니다. 7번의 세이브가 있습니다. 1.53의 평균자체. 도엔토 1, 2간 코스 빼냅니다. 우측에 안타. 부산 팬분의 초조함이 화면을 뚫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2구째 갇히는가 했지만 내안을 관통해서 히루자 에디아가 빠르게 쏜살같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스코어 8대6. 랜더스의 저력. 이제는 동점주자가 무상에 출루하는 SS의 9회 초입니다. 기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야구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아주 완벽하게 오늘은 두산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자, 지금 뭐 정말 동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역전주자, 역전주자는 아니지만 역전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2.11의 평균자체 1승 3홀드가 있는 김태견 3구 땅볼 2루 거쳐 1루까지 어려운 상황을 특급 루키가 해냅니다. 3아웃 경기 끝. 물고 물렸던 팽팽한 양팀의 3연전 첫날 경기 최종 스코어 8대6. 부산 베어스가 9회에만 투수 4명을 투입하면서 끝끝내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